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인간의 본심은, 우리 뭐, 마음은, 이러한 욕망이, 악의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지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본심 작용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또한 양심은 타인의 요구와 나의 욕망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한 사람 개체 안에서 여기에서 선한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이것과는 반대로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어떤 사심의 지향성이 서로 상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개체 속, 즉, 나 하나의 몸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 즉, 나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증오와 복수와 가고 집착하고 원한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용서와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 있죠. 근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안에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하게 됩니다.